와, 나 오늘 컨트롤 지리는데 얘들아, 맛집인데 오늘? 너의 실수가 뭔 줄 알아? 나를 만났다는 거. 출근 안 하나요? 대학생들은 이해하지. 대학생들은 지금이 한창 때니까. 와, 오랜만이다. 겨울 이야기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좀 제가 겨울 이야기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풀영상으로 하나 딱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처음 보고 학원쌤 핸드폰으로 쿠키런 시작했다고요? 내가 이제 뭐 부모님, 어? 뭐 친구 핸드폰, 친척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 거로 했다고요? 학원 선생님들도 쿠키런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쿠키런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거야. 한때 국민 게임이었으니까. 이 시절만 해도 진짜 다 했을 거야, 거의. 어지간한 사람들. 이때가 이제 2013년, 14년이니까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하지 않았을까.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수많은 별들 안녕. 2010년대 이후로 태어난 애들은 카쿠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가끔 보면 그 쇼츠 같은 거 중에서 쿠키런 역대 시리즈 이런 쇼츠를 내가 최근에 봤는데 댓글들 가관이더라. 잼민이들 댓글로 도배가 되어있어. 쿠키런 문질문질. 아, 그 뭐였지? 쿠키워즈 추억이다. 쿠키워즈 갓겜이었는데 이러면서 쿠키워즈 취급도 안했습니다. 족보도 안 쳐줬죠. 쿠키워즈는 뭐야. 라인 쿠키런은 안 했어요. 저는 카쿠 업데이트 한창 했을 때 라인 쿠키런 하는 사람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옛날 맵이 그리워가지고 했던 거야, 그 사람들도.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갔거든. 쿠키런 문질문질을 열심히 했다고요? 오호, 이거 완전 근본 없는 사람이구만. 쿠키런 문질문질이요? 그거는 그냥 크리스탈 얻기 위한 용도였어요, 저에게는. 크리스탈 막 그거 막 대충 몇 판 하면 크리스탈을 줘요. 몇 판 하고 바로 지웠지. 크리스탈만 딱 받고. 애니팡 지금도 있는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윈드러너는 애들아 섭종했던데 최근에. 막 이제 10주년 윈드러너도 돌파했잖아. 근데 섭종했더라고요. 진짜 모바일 게임 중에 이 친구는 한획을 그은 게임이야. 엄청난 장수 게임이지. 오, 방금 잘 넘었다. 오, 존나 빡세, 얘들아. 야, 벌써부터 왜 이렇게 빡세냐, 맵이? 맞아, 이거? 아니, 뭐, 무슨, 여기 지옥도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씨. 뭔, 이게 무슨, 벌써부터 속도가 개빨라, 그리고. 그들은 대체,
옛날 쿠키론 존나 어렵죠. 지금 어때요? 근데 이때 시즌이 쿠키론 역대 역사상 인기 가장 많았어요. 이때가. 와. 아, 난이도 뭔데? 와, 현재까지 그래도 퍼펙트. 예, 깃털이랑 그다음 가운데가 요정맛 쿠키 보물인데 이어달리기 체력 추가해주는 보물이거든요. 지금 내가 끼고 있는 보물이 이때 당시 1티어 보물들. 마지막은 비스킷. 비스킷은 말 안해도 알죠? 이속 빠름이랑 체감. 자, 오랜만에 한번 달려보자구. 겨울 이야기. 자, 가보자. 산송님 컨트롤 신급 이러는데 잘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오바고 나도 지금 구현할 수 있어. 산속이 이때 당시에는 진짜 엄청 잘했지.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지금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컨트롤 어떤데? 반응속도 테스트 좀 일반인보다는 빠른 편이에요. 원래 반응속도가 그저 그랬는데 쿠키런 하면서,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쿠키런 하면 반응속도 빨라져요. 저절로. 이게 진짜야. 쿠키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응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해. 리듬 게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오케이. 와, 나 지금 존나 잘하는데? 선발 퍼펙트인데요? 야, 나 지금 겨울 이야기 존나 오랜만에 하는 건데? 왜 오랜만에 하는 게 더 잘하지? 가끔 이렇게 게임하다가 삘 탈 때가 있다니까? 와, 선발 점수 뭐야? 무적시간 스포트라이트 이용해주고. 근데 한번 낙사하면 게임 끝입니다. 구출이 한 번밖에 없어갖고. 아! 코딱지는 별로 안 아픈데 괜찮아. 코딱지 두 번 맞은 거랑 장애물 한 대 박은 거랑 똑같아. 아유, 코딱지 한 대 박으니까 느려지는 거 극혐인데? 일단 뭐 끝변까지는 완료했고. 가자. 저 안 박았으면 변신 한 번 더 했겠다. 자, 음유신 컨트롤 빡셉니다. 폰으로 하는 거랑 컴퓨터랑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댓글에 좀 가소로운 댓글들이 뭐냐면 좀 쿠키런 잘 모르는 애들이 쿠키런을 핸드폰으로 해야지 컴퓨터로 하냐 이런 애들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핸드폰으로 더 잘했어요. 상관이 없거든.
오케이. 최대한 1단 점프 안 할게. 이럴 때는. 아, 2단 점프. 자제해야 돼. 빠르게 생명의 노래로 바꿔주고. 와, 나 오늘 컨트롤 지리는데 얘들아. 맛집인데 오늘? 핸드폰 멀티점프가 나는 더 쉽던데? 사람마다 다른가? 가자. 어떤데? 여긴 어쩔 수가 없어. 사창. 전설의 사창 구간 아시나요? 아! 까비! 저 구간이 방금 전설의 사창 구간이에요. 저 구간 파괴법은 이 스택, 음유신 스택을 이용을 해야 돼. 음유신 능력 중에 그 파괴의 노래 있잖아.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니라서. 맵을 그 정도로 외우진 않아갖고. 사창은 원래 옛날부터 못 넘었는데 조절로 컨트롤 조절하면서 넘어야 돼. 옛날부터 저기는 파괴법이 어려웠어. 깔끔하죠? 자, 일단 5천만 점 돌파. 아,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깝다. 근데 확실히 아, 코딱지 같은 거 박은 게 조금 아깝네. 이때가 최전성기 맞지? 6000도 가능하겠는데 잘하면? 아, 체력이 너무 없나? 소물약 먹자. 생명 연장. 오케이. 와, 오늘 컨트롤 진짜 미쳤다. 어, 뭐야. 마지막 점프가 씹혀버렸네. 여기까지 오늘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존나 잘했나요? 거의 지금 20분 넘게 달렸는데 이 정도 컨트롤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히 쇼츠 각도 뽑은 것 같고 순정 거의 한 3700 가까이 나왔나? 아, 너무 만족하네. 이 정도면 오늘 컨트롤이 간만에 했는데 뭔가 좀 잘 됐어. 점점 이제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네요. 다음에는 퍼펙트를 한번 노려볼게요. 감사합니다.